방금 뭔가 실패한 느낌이어가지고 네. 실패할 수 없는 네, 오기가 부르셨다고 칵테일. 네? 요거는 이제 살구시로 만든 리큐르. 어? 그거 나 봤는데 필기시험에서 아마레토. 맞아. 고급 브랜드인 이 디사로노의 아마레토입니다. 이탈리아 리큐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준비한 이 수도사복 같이 생긴 프렌젤리코라는 헤이즐넛 리큐르입니다. 이 두 개 되게 조합이 실패할 수 없는 조합. 실패할 수 없는 조합이고 아까랑 비슷한 스타일로 만들 거예요. 약간 여름용 그 하이볼 느낌으로 만들 거고 레몬 한 조각 넣습니다. 상큼한 거 좋아하면 두 개 넣어도 돼요. 머들링을 이렇게 해줍니다. 즙을 좀 짜주고 왜 얼음? 비싼 얼음 좋아해. 얼음이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어요? 요거는 이제 제가 구매하는 얼음이기 때문에 하나에 몇백 원씩 합니다. 모양 때문에? 투명한 얼음이기 때문에 비싸요. 시험 보실 때 얼음 손으로 만지면 감점입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아마레토 디사노노사의 아마레토를 1온스 넣어요. 네? 거기에 좀 더 맛있는 헤이즐넛 향을 추가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0.5만. 자, 여기 이제 넣어줄 음료는 취향 차이인데 토닉이나 탄산수 중에 골라서 넣으시면 됩니다. 어떤 걸로 넣어주시겠습니까? 이건 토닉이에요. 느낌 있게 따라줘야 돼. 이제 밑에 있는 술들이 당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 섞여 있습니다. 얼음을 둥가둥가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줍니다. 그럼 색깔이 섞여 있죠? 김이 해주세요. 우와. 다른 느낌일 텐데 아까 먹은 거랑. 우와. 담백하다. 얘는 여러 번의 검증을 받은 칵테일입니다. 와우, 너무 맛있다. 그 견과류 같은 맛도 나고. 얘가 아몬드 향의 리큐르. 아몬드 좋아하는 사람 다 좋아할 것 같아요. 완전 싹쓸이 옳지. 네? 와, 진짜 맛있어요. 다행이다, 하나 성공했다. 와, 진짜 너무 맛있어요 이거. 검증된 걸로밖에 역시 할 수 없구나. 에? 이건 이름이 뭐예요, 그래서? 예? 네. 사실 얘도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이거 쌤이 개발한 거예요? 개발이면 개발이죠. 네, 개발은 개발이고. 괜찮다. 그러니까 오셨던 손님 중에서 아, 그 아몬드 향이 나는 하이볼을 먹어봤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이제 손님이니까 어떤 재료가 들어갔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 거기에 이제 착안을 해서 아, 손님이 드셨던 맛을 내가 어떻게 한번 만들어 드려볼까라고 해서. 일단 이제 얘가 무조건 들어갔을 거라고 난 생각을 했고 근데 이것만 들어갔을 때는 뭔가 부족하고 맛이가 조금 없을 것 같아서 이제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를 하나 딱 얻어줬지. 근데 그때 그러니까 그 손님이 드셨던 맛이랑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더라고. 나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만들어낸 칵테일인데 이름은 아직 사실 정하지 못했습니다. 아몬즐럿 어때요? 네? 고려는 해볼게요. 아무튼 오늘은 또 이제 아마레토로 만들 수 있는 여름에 마시기 좋은 칵테일 추천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